사이드라인에서 대흉근을 스트레칭합니다. 대흉근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브레스트가 있고 그 위에 또 브래지어가 있어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없는 두 개가 더 있습니다. 그 얘기는 브래지어 압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브레스트가 갖고 있는 자체 무게가 있어요. 그것이 이 신부에 있는 대흉근을 압박하고 또그 신부에 있는 소흉근도 압박하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더 많이 흉통을 호소하게 됩니다. 자, 마사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칭이 효과적이에요. 자, 스트레칭을 하는데, 자, 이렇게 외전을 시키면서 다시 신전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위쪽으로 올리게 되면요, 요 흉골지하고 여기 하부 늑골지가 스트레칭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상방으로 외전, 신전을 하게 되면 이 하부에 있는 섬유인 늑골지, 또는 여기 흉골하고 늑골 사이, 또맨 밑에는 이제 복근지까지 늘어나게 되죠. 자, 이렇게 뒤로 신전을 하면서 외전을 합니다. 신전과 외전을 적절히 두시게 되면 흉골지하고 복근지가 됩니다. 자, 너무 이렇게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적절히 테크닉을 바꾸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외전을 가속화시키게 되면 이때는 이제 복근지 쪽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외전과 신전을 시키면은 흉골지, 흉골하고 늑골지. 외전을 시키게 되면 복근지 스트레칭이 됩니다. 자, 내회전을 시킨 상태에서 그다음에 이 후삼각근을 고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뒤로 신전을 시키고 약간 후인을 시키게 되면 쇄골지가 스트레칭이 됩니다. 자, 대흉근은 근육이 비교적 큽니다. 그래서 쇄골에도 붙고 흉골과 늑골에도 붙고 저 밑으로는 이제 늑연골인 복근지에도 붙어요. 그래서 매니프레이션을 하고 싶어도 부조상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는 스트레칭이 효과적이고요. 이 스트레칭을 시킬 때는 이 정지점이 어딘지, 그다음 기시점이 어딘지에 따라서 자기 마음속에 상상력을 갖고 어떻게 해야지 그 정지점이 늘어나고 또 기시점이 늘어나는지를 갖다 확인하게 되면 간단하게 대흉근을 풀수 있습니다.